2020년의 어느 봄날 25개 팀의 크리에이터들이 군산에 모여 당신이 바로 콘텐츠입니다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14년 전 전북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갓 건설사의 신입사원이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 서울로 발령이 났고 이후에 전국의 건설 현장을 누비게 됩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게 되고 질문을 품게 됩니다. 파도만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몰아. 결국 그는 퇴사를 결심하고 혁신의 심장부로 갑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대학 캠퍼스 투어를 마친 그는 스페이스 코옥을 통해 로컬의 많은 창업가들에게 스타트프롬의 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25개 팀은 군산의 콘텐츠 팩토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산의 콘텐츠 팩토리에 모인 25개 팀의 로컬 크리에이터. 올봄 이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스타트프롬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 코옥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군산으로 초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창업 전문가, 투자가, 디자이너, 디지털 마케터, 협상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엑셀러레이터 등 서울 강남에서도 모이기 힘든 전문가들이 스타트프롬의 멘토로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타트프롬에는 10명의 에듀케이터가 함께합니다. 스마트워크, SNS 콘텐츠 제작, 브랜딩, CS, 마케팅 전문가로 스타트프롬을 가능케 하는 성공 파트너 스페이스 코어의 에듀케이터입니다. 각기 다른 색깔의 25개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17인 현업 전문가의 멘토링, 스페이스 코어 에듀케이터 그룹의 성공 파트너십을 만나 새로운 스타트프롬 군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봄날의 스타트프롬 군산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스타트프롬 군산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스타트프롬은 군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군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로컬이 스타트프롬의 시작점이 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